서울시청의 강태경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경기 멋진 득점 그리고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천과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팀 선수가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강태경 선수의 득점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기도 했고 상당히 득점 감각이 물에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잘 돼서 요즘 골을 많이 넣는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저희 그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나 그런 뭐 팀 색깔들이 저희가 이제 점점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면서 저희가 좀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신감이 계속해서 마지막 시즌까지 또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WK리그입니다. 강태경 선수 그리고 서울시청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번 경기 중계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사로빈을 좀 다 승을 하면 플레이오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팀은 그게 목표고요. 일단 뭐 민지도 큰 부상으로 나가 있지만 어쨌든 더 이상 큰 부상자 없이 잘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또 플레이오프의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멋진 경기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의 홈팬분들에게 오늘 경기 이기면서 2연승 거두겠다 이런 다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그래도 응원을 와주시는 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기도 승리로 꼭 보답할 테니까 늘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도 화이팅입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청의 강태경 선수와 함께했습니다.